네,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위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드라마는 누나 동생으로만 알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겪게 되는 진짜 연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 손예진 선배님의 남동생인 윤승호 역할이고요. 이기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들, 친구에게 좀 까칠하고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에서는 가족을 아끼고 생각하는 그런 츤데레 같은 인물입니다. How was it acting with actress 손예진? 아, 우선 굉장히 영광이고요. 눈이나 제대로 쳐다보고 연기할 수 있을까, 대사 똑바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이 컸는데 오히려 이제 선배님께서 먼저 살갑게 대해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또 같이 씬을 찍을 때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편하게 찍고 있습니다. If you star in a rom-com, who would you like to have as your co-star? 굉장히 많지만 한 분을 뽑자면 제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그때 서현진 선배님을 이제 시청자로서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연애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했는데 그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되게 진짜 외모를 떠나서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정말 매력있게 연기하신다, 그런 좀 기분은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로서도. 그래서 꼭 한번 언젠가 잘 돼서 기회가 된다면 꼭 호흡을 해보고 싶습니다. Our 곤지암은 극 중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흉가를 이제 호러 타임즈라는 공포 체험단이 체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을 그린 영화고요. 저는 호러타임즈의 체험대장 하준 역할을 맡았고요. 하준은 되게 냉철한 통찰력으로 베이스캠프에서 멤버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입니다. What's the atmosphere like at the filming location of a horror movie? I'm sure it's different from other filming locations.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고요. 전혀 뭐 현장이 무섭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워낙 또 감독님 포함 스태프분들 배우들 다 너무 좋으셨고 그냥 단지 이제 배우들이 직접 찍으면서 연기를 같이 한다는 부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테이크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아무래도 제 역할이 베이스 캠프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멤버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한 70-80%가 저는 모니터랑 혼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빔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리액션도 받고 감정도 표현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가 경험도 적은데 되게 어려운 연기잖아요. 상대 없이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찍으면서 잘 안 돼서 제 자신한테 화났던 날이 있었고요. 그냥 저희가 첫 촬영 날이 이제 블록점프 씬을 찍는 날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같이 추운 날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되게 잊지 못할 추억이지만 그 좀 힘들었지만 그 첫날부터 서로 막 부대끼면서 그렇게 떨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전우애 같은 그런 끈끈함이 처음부터 생겨서 그 다음 촬영부터 금방 친해져가지고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s the leading actor of 곤지암 Haunted Asylum, what are some must-see factors of this film? 그 저희 영화가 마냥 이제 공포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이스터에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으시면서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영화로서 또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온 부분에서 베스트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제 좀 이제 무서우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잘 못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저 부분이 제일 나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전에 좀 공포가
공포심을 느끼더라도 그 씬만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All of your works are well loved. So which production is loved the most by your fans? 우선 황금빛 할 때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황금빛을 하면서 길에서든 뭐 카페든 밖에서 이제 알아봐 주신 분들이 생겼었고요. 요즘 또 곤지암은 이제 또 1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특히 10대 남성분들이 되게 좀 알아봐 주세요. 대장님, 대장님 하면서 그럼 되게 새롭고 기분이 묘하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홍대에서 10대 남성분들 한 10명쯤 무리가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곤지암 대장님 하세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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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 불러 싸가지고 막 사진 찍으시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진짜 1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구나. 되게 감사했죠. 사실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은 건 우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악역을 꿈꾸고 액션을 꿈꾸고 그래서 추격자의 제2의 하정우 선배님 같은 그런 연쇄 살인마도 해보고 싶고 뭔가 베테랑의 유아인 선배님이 했던 조태우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고 제가 오히려 또 반전이 있는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김수현 선배님이 했던 바보였다가 바보 흉내를 낸 거죠 거기서 그렇게 되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되게 하고 싶은 역할이 많습니다. I'm sure you're happy as all of your works become huge hits. Tell us about your future plans as an actor, Ha-jun. 꾸준히 활동하면서 대중분들에게 연기 잘하는 배우로 계속 남고 싶고요. 그리고 사석이든 어디서든 저를 봤을 때 저 배우는 실제로 봤는데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더라 그런 인간미가 있는 배우로서 또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촬영 중인 드라마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모습으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e'll now take a step closer to Wi Ha-jun for a few missions. Let's begin Mission Box. 지금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뭔 춤 춰야 돼? 뭐 라틴 이런 거 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칠게요 그냥 막 이렇게. 빰 빰. 우와. 제발 좀 쉬운 게 걸렸으면 좋겠다. 네, 애창곡 한 소절 부르기. 먼. 키 좀 잡고요.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감사합니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가웠고요. 앞으로 저 더 좋은 연기, 더 좋은 캐릭터 만나서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인간 위아준으로서도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금이나마 저한테 관심과 사랑 이렇게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동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인간미 넘치고 최선을 다하는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작은 일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유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Wi Ha-jun's works are huge hits, but he's very modest and is full of passion and love for acting. We wish Wi Ha-jun all the best and hope he shows off his attractive qualities through various characters and works in the future.